안녕하세요. 노란잠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판교, 서판교 쪽 운중동 먹거리촌에 있는 장모집 장모밥상에 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요. 여기 찬이 있고, 돌솥밥이 있고, 이렇게 야외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날 산책한 모습인데요. 밤 산책, 역시나 밤에 잠이 안 와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다니던 곳으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두컴컴하네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지금 녹음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녹음이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그래서 너무 가라앉아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고민 때문에 좀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민이 좀 해결되었고 이제 10월 달부터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사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 전에도 아침 운동을 하고 왔어요. 아침 일찍, 영화도 보고, 안시성이라는 조인성 주연의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조용한 시간에 녹음을 하려고 녹음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변에서 도와줘도 그 도움이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고 내가 잘안돼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더라도 이게 시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무조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 개인적인 스스로 하게 된 시간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적용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요새 너무 체력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여도 이게 풀 데가 없으니까 이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끼리라도 좀, 거리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가가메가 분리를 하게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한달 동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고 한데, 그건 차후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기저기 지금 풍경을 보고 구경하고 걷고 있습니다. 걷는 것만큼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건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한권 읽었는데 때때로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라는 여행자 메이의 책을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책 내용이 여행에 대한 책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도 얻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던 것, 너무 일하기에 급급하여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주변에 작은, 미술 전시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살짝 둘러보려고 하는데, 저녁이니까. 그리고 여기, 오리들이 많이 다니는 물. 그리고 여기가 작은 미술 전시관. 정말 작죠?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잘 보내세요. 바이.